연권 모양을 이룬 열두봉의 중앙에 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고찰 청량사가 멋진 산세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는 산입니다. 퇴계 선생이 학문연마와 가르침의 장소로 삼은 곳이기에 많은 조선의 선비들이 퇴계와의 정신적 교감을 얻고자 찾아와 100여 편의 기행문과 2,500여 편의 시를 남기기도 한 고승과 대학자들의 수도처이기도 했던 명산입니다. 둥근 지붕의 탑 모양으로 솟아오른 열두봉의 정상은 하늘을 배경으로 푸른 소나무들이 덮고 있어 청량함과 함께 보는 이의 모진 마음까지도 둥글게 다듬어 주는 듯합니다. 큰 계곡 사이를 이어주는 하늘다리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생각해보고 산을 유람함이 독서와 같다고 하신 퇴계 선생 말씀의 의미도 찾아볼 겸 이 산을 올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모, 자녀, 형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존재로 하늘이 맺어진 혈연관계의 사람들이며 친구, 동료, 이웃은 하늘이 만남의 기회를 주선해준 인연관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로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본심인 이기심과 욕심으로 나 자신에 집착하게 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므로 대립과 갈등으로 마찰이 일어나 바로 발전될 것입니다. 이러한 화를 잘 다루지 못할 때 서로 피해가 되는 재앙의 화를 입을 수 있으며 관계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참고 양보하는 관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의 화목은 물론 모든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의 조화에 의해서 좋은 화합을 이뤄낼 때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